오늘 본론적으로 제가 아주 강조하고 싶은 건 요인명과 강문안명은 어떤 관계에 있느냐 이겁니다. 요인명과 강문안명은 과연 역사적으로 어떤 관계에 있었느냐 그거를 제가 밥시도록 정리한 겁니다. 자, 여기 봅시다. 강문안명은 출생은 한단고기에 대해 나와있죠. 동고세기에 서기전 1370년 신묘년이다. 요거는 서기전 2401년 경신년이다. 요거는 제가 연대를 기록을 찾아가지고 추적해서 나온 겁니다. 왜? 118세를 살았거든. 그래서 요가 31세 정도 많습니다. 그 다음에 부모는 누구냐? 부모. 당고남금의 부는 그분단 하느님이에요. 배달하라 78대. 모는 누구냐? 웅시왕녀입니다. 누구냐? 연제신동국 제13대. 일명 연제신동국을 그 당시에는 단우국이라고 지칭합니다. 제5대 홍제다. 그 홍제의 딸이 바로 웅시왕녀다. 웅족왕의 딸이다. 홍제의 딸이다. 이렇게 됩니다. 요거는 누구냐? 부는 유흥국 천자의 누구? 제고 고신씨의 아들이다. 어머니는 누구냐? 진봉씨다. 아, 진봉씨의 딸이다. 이렇게 됩니다. 염제신동국, 유흥국, 이거는 다 배달할 때 천자 제후국입니다. 제후국이에요, 배달할 때. 자, 그러면 성씨가 어떻게 되느냐? 당문한금은 한금이라고 하니까 한씨, 이름은 금이다. 이거는 누구냐? 이기씨다. 이름은 방문이다. 예. 자, 왕금은 우리가 지금은 임금이라고 하지만 임금이라는 말은 쓰다시피 사금에서 나왔다. 이런 기록이 있죠. 근데 이제 관계를 다스리는 책임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왕이다 이거죠. 임금. 그럼 배필은 누구냐? 배필. 아, 배필이 아주 중요하죠. 배필이 누구냐? 우리 당근 할아버지의 할머니 누구냐? 할머니. 배필이 누구냐? 비스갑 하백녀 소씨다. 요 기록이 어떻게 되느냐? 진주 소씨 드금바에 나옵니다. 영어는 제가 못 찾았어요. 자. 소성의 하백, 소풍의 딸이다. 예. 물론 소풍의 아들의 부공이란 사람의 딸이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좀 애매한 것도 있어요. 그러나 연대로 따지면 소성의 동해진 하백, 소풍의 딸이다. 이렇게 예,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서기전 2665년경 탄생하셨다. 이렇게 봅니다. 조금 이따 나옵니다. 자녀는 누구냐? 자녀. 당문왕후께서 나오신 자녀는 누구냐? 부녀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행은 누구냐? 누구를 낳느냐? 단주다. 아환이다. 여영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환과 여영은 순임금의 부인이기도 해요. 두 딸을 시집 보냈습니다. 순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단주는 왕을 못했죠. 순 때문에. 순이 요인금을 유폐시키버리고 천자자리를 차탈한 겁니다. 기록이 아주 미화가 되어 있어요. 사기 이름 중국 정통 역사서라고 할 수 있는 기록에는 다 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그런 핵심을 콕콕 찌르면 아주 정확한 기록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자, 그럼 수도는 어디냐? 수도. 당문한금은 수도가 아사달, 백악산 아사달 정당경이다. 마하는 백악양이다. 변한은 오덕지다, 오경이다. 다 왕동성이라고 했다. 요거는 평양이다. 요 양자가 우리 지금 대동강 평양 양자로 달라요. 요거 양자고 요거는 흙, 토양할 때 양자죠. 황하 중류 인근 지역에 있는 평양이다. 태원의 남쪽에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황하 유역에 있는 그 평양입니다. 그래서 평양과 평양은 다릅니다. 요 평양은 마한의 수도인 백악입니다. 이 말입니다. 자, 북통배는 어떻게 됐냐? 당문왕금은 배달하라의 한웅의 아들로서 염제신동국에 비환을 했었기 때문에 두 나라를 동시에 예, 승리한 겁니다. 따져보면. 왜? 전쟁 때문에. 자, 요거는 누구냐? 요, 유흥국의 천자, 요 천지인데 천자, 제지를 공격하여 뭐라고? 당을 극복했어요. 나라 이름을 당이라 했습니다. 요거는. 그리고 나서 땅따먹기를 해가지고 구조를 설치해요. 그래서 이 나라는 우하어주로 나라들이 이어집니다. 물론 반역의 역사로 볼 수도 있어요.
선량의 역사가 절대 아닙니다. 후계자 강문왕건의 제2대 임금자 제2연구는 부르 태자 부르다 이렇게 됩니다. 장자로서 태자 부르다. 요는 누구냐? 천자 천딸자 천탈 천자 자리를 빼앗은 우순이다. 순이다. 순 사위입니다. 요임금의 사위인데 순이 요임금을 유폐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천자 자리 내놔 이렇게 빼뜨린 겁니다. 그 다음에 국가 존속기간은 뭐 다 아시니까 이거는 넘어가겠어요. 2050년 또는 2102년. 자, 요임금은 언제까지냐? 서기 전 2357년 당을 세워가지고 서기 전 2684년 순임금한테 나를 뺏길 때까지 74년이다. 물론 그 앞에 도는 제후에 보해진 기한까지 합하면 약 100년입니다. 여기 당은 천탈자 순에 의하여 우로 이어진다. 우가 나라 이름이에요. 술의 나라 이름은 우, 요의 나라 이름은 당 이렇게 됩니다. 나라의 국가가 바뀌어요. 그 전통 개성국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죠? 단지 영토만 이었다 볼 수도 있죠. 그 다음에 국가 단우만금이 비왕을 하던 나라는 단우국입니다. 연제 신동국의 후계국이에요. 여기에 비왕을 했는데 당군 조선을 개국하면서 천왕이 되고 그 밑에 사만을 봉하면서 천재가 되는 겁니다. 왜? 사만은 천재, 천왕계이기 때문에. 자, 요는 유흥국의 제후로서 도에 봉해졌다가 다시 제지를 천자 지를 쳐서 매라고 당이라는 나라를 세우면서 천자 내가 제왕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당나라를 세운 겁니다. 천자는 천왕 천재의 천하 제후인 천하의 제후계이다. 원래 배달할 직책이 그래요. 직위가 제후입니다. 천자는 하늘나라의 자상이다 이렇게 됩니다. 어디에 나오느냐? 여시춘추에 나옵니다. 작위천자 배설과 동해지가 되고 천자가 된다 나와있어요. 그 다음에 홍범구주 근용 황계편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천자는 작민 부모 부모의 부모 민의 백성의 부모로서 이위천하와 천하의 왕이 된다. 그렇게 있습니다. 천자는 천하의 왕입니다. 백성을 다스려요. 그냥 하늘의 제사 못 지내. 하늘의 제사 지내려면 명을 받았어야 됩니다. 마음대로 지내면 역천입니다. 그래서 요가 역천자가 되는 거예요. 왜? 당을 세우고 나서 내가 제왕이다 하면서 독단을 차리거든요. 자,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자, 다시 당문조선의 천자 제후국으로 다시 복귀가 됩니다. 제2연수 제2연수는 당군 할아버지께서 비왕을 하신 시기가 기간이 24년. 자, 성제라고도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성제. 그래서 금나라 때 백두산을 봉해가지고 한 호칭이 있어요. 개천 공성제라 그랬습니다. 그 성제입니다. 천안천제 93년이고 130세를 살았었는데 서기전 2370년 2357년에 비왕을 하시가지고 2333년에 당군조선을 개국하게 됩니다. 2241년까지 40년인데 41년까지 김자년까지. 자, 요는 누구냐? 요는 요는 제2연수가 어떻게 되느냐? 제후로서 25년 또는 26년 천자로서 74년 합 100년 118세다. 언제까지 살았느냐? 서기 전 2284년 순임금한테 나라 뺏길 때까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서기 전 2401년에 태어나서 서기 전 2382년 24월경에 도에 봉해지고 서기 전 2357년 당을 세우고 순한테 나라를 뺏게 됩니다. 그래서 당도 50년 할 때는 요 시기를 보면 돼요. 2382년부터 2333년까지 50년째 아닙니까? 25년은 2357년부터 25년이 되고, 자, 그렇게 됩니다. 자, 임제신동국의 제가 계보를 정리했어요. 어제 밤새도록. 임제신동국. 자, 어떻게 되느냐? 이때 임제신동. 서기전이 1218년부터 140년입니다. 염제국입니다. 역사적으로 읽히기로 신동시라고 그러죠. 자, 그 다음에 제임. 임이라는 임금입니다. 신동의 아들이죠. 요렇게 서기전 3078년.
제임, 제명, 제의, 제례, 제약, 제유, 제유가 바로 윤망입니다. 이때 지우천왕과 황제가 내 시기입니다. 그래서 연제국 할 때는 이때는 유망을 가르치는 겁니다. 연제 신동국의 유망을 가르치게 됩니다. 수도는 공상입니다. 진유라고 하는데 위치는 태산서 쪽에 논하라 땅이 곡부 근처입니다. 자, 세계전 2697년에 폐위가 돼 누구한테 의해서 지우천왕. 지우천왕이 세계전 2697년 갑자년에 연제국을 평정해서 8대의 유망을 폐하고 그 아들 괴를 공상에 봉하니 연제 신동국의 후신국이다. 그게 바로 단흥국으로 기록이 됩니다. 단흥국은 세계전 1333년까지 5대 360년, 365년간 이어갑니다. 자, 이렇게. 단흥국은 연제 신동국의 후계국으로서 제괴, 유망의 아들입니다. 지우천왕이 다시 그 아들을 봉한 거예요, 단흥국. 이때로. 근데 대수로, 연제 신동국의 대수로 오면 9대, 10대, 11대, 12대, 13대, 14대까지 볼 수도 있는데, 자, 제괴, 수도는 공상, 그 다음에 제망, 제성. 자, 여기서 그 당시에 유흥국과의 교류 내지는 전쟁이 있습니다. 세지기 전 2523년 유흥국 소강천시의 침입으로 침입이 있었는데 화평을 했어요. 소강천시는 누구를 대신했느냐? 황제현론을 이어서 유흥국을 다스릴 천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황제는 내 친아들이 아닙니다. 소호의 아들이 소강천시가 돼요. 나중에 젊은 고향한테 순양을 하고 자기 고향 나라인 백제국으로 다시 도달을 합니다. 그래서 상천자라고 해요. 서기전 2476년 지우천왕 사랑 진로를 건립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연제국에서 연제국에서 지우사랑을 세웠다 이렇게 나오죠. 왜 의인으로 의사로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이쪽 기록에서는 실제로는 우리 배달나라 역사 쪽에서 보면은 지우천왕인데 서기전 2472년 유흥국의 제로 고양시와 수호를 했다. 그때 아마 또 오락가락 한 모양이라요. 응? 그 다음에 태제 때 서기전 2459년 서기전 2414년에 연제 신동국 역사를 편찬했어요. 역사책이 있었다. 홍제 때 서기전 2399년부터인데 자 요게 아주 중요한 게 나옵니다. 서기전 2392년 유흥국의 천자 제고고신시 침입을 계획했다 이런 겁니다. 누가? 단흥국, 연제 신동국이. 그 다음에 서기전 2360년에 유흥국 제시가 또 침입했다 했는데 계획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도저히 당문왕금하고 요행금은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6대 당문왕금을 비왕으로 했었는데 성제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6대로 보고 14대로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당문왕금은 서기전 2457년 14세 때 동해지가지고 2333년까지 38세까지 23년간을 비영화를 했었어. 아버지는 거부당을, 어머니는 공제했다. 요거 나오죠. 공제했다. 공제. 홍신 왕입니다. 홍신 왕이잖아요. 홍제가. 서기전 2370년 탄생했습니다. 자, 5월 2일이 탄생이건 요거는 한강국에 나온 것이고, 요 2370년 탄생은 또 반수대강에도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서기전 2357년 당문왕금 14세 10점 23년간. 자, 요거 백필은 누구냐? 비스가 하백입니다. 누구냐? 소승 하백 소풍에 따라 소승이 왜 소승이냐? 기고노라는 사람이 있어요. 기고노라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한국시대 때 배달나라 시대 때 추균 적재 추균의 후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고노가 풍의 후손이라 되어 있어요. 그건 뭐냐? 태어복희 영역에서 태어복희 씨의 피가 섞인 거예요. 그래서 풍의 후손으로 된 겁니다. 기고노가 바로 아까 여기 아까가 아니고 여기 2392년 제국 고신시 침입 때 공을 세웠기 때문에 소승에 봉해진 거예요. 홍제에 의해서 봉해져가지고
하백이 됩니다. 하백. 요 하백. 그 분이 소풍입니다. 자, 태자부르가 160세를 살았습니다. 기후사회에는 뭐 147세 이렇게 되어있는데 실제로는 160세입니다. 서기전 2342년부터 2183년까지입니다. 이거를 고려하면은 서기전 2345년경에 태자부르께서 태어나신 아들이 하백요. 그래서 혼인하신 걸로 돼요. 그래서 그때 탄생하신 걸로 됩니다. 서기전 2365년. 그래서 한 5년 정도 차이가 나죠. 하백하고. 예, 그렇게 됩니다. 연대를 계산을 해보면 타당성 있게 나옵니다. 기분이. 자,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제일 강조하고 싶은 건 서기전 2349년 당 요해 출입을 개표했다. 누가? 강남 하백가 시대입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재침을 했어요. 서기전 2335년 당뇨가 재침을 했습니다. 누가 개표를 했냐? 아, 당뇨 한 명이 했죠. 승재로서 비방을 하고 있었는데 책임지 않으니까. 서기전 2334년에 당뇨가 기습을 했네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순방병치를 하고 있었는데 기습을 당했어요. 제3차 기습 침입 시에 순방병치를 하시다가 요가 단원국의 왕성을 기습해서 점령해버렸어요. 이때 홍제께서 전쟁 중에 부흥했습니다. 나 연세도 많아가지고. 당군한 거면 이제 왕성도 없어. 순방병치 하다가 갑자기 비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온 천지를 다 돌아다니신 분이기 때문에 명단자리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안전지대로 따로 피신했습니다. 동국의 아사달로 첫금만 데리고 간 겁니다. 아주 비결의 역사입니다. 사실을 따지보면. 그러나 이것을 나중에 다시 회복합니다. 그래서 1903년에 홍익이랑 실현을 하는 시대라고 보는 거예요. 요 이동의 역사가 바로 아리랑의 근원이 되는 역사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실제로 제가 또 영화 제작을 또 구상하고 있습니다. 신업시설을 다 만들어 놨는데 당군 아리랑과 도산이 제목을 달아놨습니다. 이미 아마 10년, 15년 후에 나올 겁니다. 자, 유흥국. 유흥국이 바로 요인금의 나라입니다. 유흥국이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한남국에는 소선씨가 봉해졌다. 이렇게 되어있죠. 서기전 3242년, 김영년인가 그래요. 이때 봉해져가지고 생물, 죽은, 사망한 연대는 안 나오죠. 그 다음에 그 후에 영제 신동씨의 반계인 공손씨가 이어지고 어디로? 흥국의 수도를 정하기 때문에 유배를 당했어요. 흥국. 요게 나중에 그래서 헌원이 나오는 거예요. 황제 헌원. 헌원. 흥국과 헌원이에요. 따지면. 자, 공손씨의 아들이자 후손인 아들일 수도 있고 후손일 수도 있어요. 황제 헌원이 서기전 2698년 개해년에 천자가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된다고요? 시우천왕한테 도전합니다. 약 100회를 사요. 10년간 73회 합 100여 회 싸웠는데 결과가 어떻겠다고요? 아, 지우천왕한테 굴복했죠. 왜? 사망내 문경을 읽었습니다. 돈을 깨달았어요. 누구한테서? 자부스님한테서 그 가르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헌원이 황제로 정식 인정이 되는 겁니다. 황제 중앙의 최고 천자. 동산 한북이 있습니다. 동쪽의 천자, 중앙의 황제, 서쪽의 백제, 북쪽의 흑제, 남쪽의 적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방천자, 오방천자 제후, 오방제라고 그러죠. 그것을 통합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삼신상제를 대신하는 천왕입니다. 배달아 천왕 한웅이죠. 이 위기 질서는 엄격합니다. 만약에 그걸 벗어나면 역청이 되는 거예요. 자, 황제 헌원을 이은 사람은 소금천, 그 다음에 소금천은 백제국 출신입니다. 예, 황제 헌원의 아들이 아니고요. 서기전 2599년에 황제가 헌원이 지우천왕보다 1년 먼저 죽어요. 지우천왕은 2598년까지 계시고 그래서 선양을 한 거예요. 선양, 선양. 딱 눈 부릅뜨고 딱 지켜보고 있거든요. 헌원이 어떻게 하는가 딱 지켜보고 있어요. 그래서 소금천왕한테 이제 선양을 합니다. 왜? 소금천씨는 소우씨의 아들이 있는데 지우천왕이 황제 헌원을 칠 때 성공장이 됐던 사람이에요. 소우씨가. 그래서 순양을 한 겁니다. 무섭잖아요.
그런데서 검천 씨가 또 설명을 하여 누구한테? 황재현의 손자한테, 자기 아들한테 설명을 하고 나는 간다 백제국으로 자기 고향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기록이 남아있어요. 중국 기록에 간간히 남아있습니다. 다른 정통 기록으로 볼 수 있는 건 다 이렇게 살짝살짝 돌리면서 미화를 다 시켜놨습니다. 제국 고향에 다음에 제국구 시인이 나오는데 회녀 청량의 손이다. 이렇게 황제연원의 증손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요 제국구 시인의 아들이 제 곡이고 곡 제지 곡의 아들인데 곡이 제국구 시인이 곡이죠. 자, 그 아들이 또 제국구 시인의 아들이 또 요예요. 이복형제예요. 둘이는 지의 이복형 이복 동생인데 서기전 2357년에 제국을 제지를 쳐서 멸하고 비켜하면서 치고 나라를 빼들고 천자들을 빼든 겁니다. 그 다음에 강을 나는 딱 나라야 하면서 강을 세웁니다. 그 수도를 평양으로 합니다. 자, 방금이 절대 아닙니다. 자,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을 도표상으로 제가 어떻게 보면 이제 국통맥이로 볼 수도 있고요. 시조, 혈조, 국통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마고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황공씨가 있었어요. 그 아들이 아들은 아들은 이 걸자는 여러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친자도 되고 양자도 되고 계자 일 대를 이은 아들도 되고 사위도 되고 여러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존칭도 되고 예. 요 그걸로 대를 이었다고 볼 수 있죠. 나라를 이었으니까 예. 유인시 시대 때 예, 오부제도가 있었습니다. 한의시 시대 때는 부족이 오가 제도가 있었어요. 자, 이게 한웅시로 이어집니다. 자, 유인시 시대, 그 한당국이로 보면 나반 시대로 볼 수 있습니다. 나반 시대에, 왜 그러냐면, 나반이 인류의 시조로 되어 있죠. 부도지에도 지상에 나타난 인류의, 인간의 주소가 되어 있습니다. 유인시가. 그래서 나반시하고 딱 일치가 되는 거예요. 시기적으로. 유인시 시대 때 이 오방 제도가 있었어요. 오부. 자, 여기 봅시다. 동서남북으로 요 명칭이 딱 붙어있지, 방이. 동쪽은 창룡, 또는 창룡이라 했어요. 지금은 창룡이라고. 서쪽은 백호, 남쪽은 주자, 북쪽은 현구, 또는 현구라 그러죠. 요 중앙이 뭡니까? 황웅, 곰입니다. 동쪽은 용, 그래서 창룡 백호라잖아요, 좌우를. 중앙은 웅족입니다. 요게 바로 오부제도입니다. 유인시 시대 때 있었던 계륜부가 바로 웅족이라는 거고 동쪽은 청룡, 서쪽은 백호, 남쪽은 주자, 북쪽은 현구 이렇게 오부제도를 나눴던 겁니다. 그런데 그 오부제도는 바로 천하에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백호는 서쪽, 백호가 서쪽, 저 서안쪽에 대쪽이라고 있었잖아요. 그 지역이 이 백호 지역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살았던 거고, 황웅은 중앙, 황족이로 나오잖아요. 그 황족이 서서히 어디로 이동을 해요. 수안 쪽으로. 그래서 전쟁이, 수안 태백산 쪽에서 전쟁이 발발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천왕이 한국의 중앙에서 한인천재로부터 천명을 받아가지고, 천부사면을 전수받고 해서, 예, 토벌 하러 가는 거예요. 그때 무조건 토벌 안 하고 가르침을 뱉다는 거죠. 자, 배달하라. 한웅시 배달하라. 이때 웅족은 어떻게 됐다고요?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잘 따랐습니다. 그래서 이 시족이 번성을 해서 예, 나중에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나와요. 그때 웅족이 바로 이 웅족입니다. 황후는 웅족이 중에서 배달하라 초기 때 고시시가 있습니다. 고시시. 농산부 장관이에요. 요새로 보면 고시씨의 후손들이 소전씨가 있고 소씨가 있습니다. 이제 반계로 되어 있죠. 소전씨에서 신동씨 아들이 신동씨 그 반계에 공손씨가 나옵니다. 요게 나중에 헌은씨가 되어요. 그래서 다 웅족이에요. 웅족 웅시족 웅시 이렇게 나오는 딱 이거예요. 웅시한테 시는 시족이니까 웅시족 할 때 웅족은 시족이 불어나면 부족이 되고 부족이 여러 군대로 흩어지면 이제 같은 문화권에서는 민족이라고 그러잖아요. 민족이라는 말은 나중에 생겼지만 이렇게 계보가 나오는 겁니다.
황제현우는 공손씨의 후손이고 소전씨의 후손이다. 신동씨는 소전씨의 아들로서 쭉쭉 이어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또 다른 여호와수는 아니 여행관과 강공왕금은 다른 인물이라는 걸 또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바로 요순 시대고 소위 9년 대홍수 치수 역사입니다. 네, 치수 역사. 자, 세계전 2470년경에 순임금의 아버지인 요시아 탄생하셨습니다. 세계전 2401년에는 요가 출생했습니다. 세계전 2470년에 당군왕건께서 탄생하셨어요. 자, 아까 다 살폈기 때문에 2382년 도예부가죠. 2357년에는 당군왕건께서 단우국에 비양을 하고 당면은 윤국의 천자가 됐고 천자자를 찬탈했죠. 그 다음에 하늘이 뭐냐 구주를 설치했습니다. 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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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왜 구주를 설치했느냐 제왕이 탐났거든요. 자기도 어떻게 해보려고. 자, 그래서 요임금의 죄가 여러 가지 있는데 달력을 지 맘대로 만들었어요. 게다가 역법을 피하고 음력, 명업의 풀에 의지한 음력을 만들었어요. 물론 우리 윷놀이판 달력은 다 음력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역제 반란, 그 다음에 오행망설, 제왕을 참칭했다. 이 제목이 바로 요임금에 해당되는 제목입니다. 그 당시에 2343년에 순이 출생했어요. 2334년에 이렇게 당무왕검이 동북아살로 달로 간 연주가 됩니다. 왜? 당뇨가 기습 침략을 해서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왕성을 어디 쪽에? 여기 청구 쪽에 곡부 쪽, 공산 쪽이 바로 임제 신흥국에 있었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1433년에 당군왕건께서 부족의 추대로 조선을 귀국하게 된 거고요. 2324년, 자, 지금부터는 당군 조선과 요순 하은의, 요순후의 역사와 관계 지어서 쓰냅니다. 세계전 2324년, 자, 10년이 흘렸죠. 약 10년. 9년, 10년. 그래서 당군왕건께서 나라를 세우고 나서 국력을 기렸습니다. 더 이상 못된 사람이 나서는 안 된다. 다시 훈인가 실현해야 된다. 해서 국력을 기렸습니다. 10년 후에 요시, 요시가 누구냐면요. 바로 당군조선 저기 근국하는데 제일 공로가 많으신 분입니다. 당군 할례보다 100살이 많습니다. 신선이에요, 신선. 도인. 순임금의 아버지인데 고수시입니다. 단계고사에서는 고수시. 그 다음에 중국 기록에서는 눈먼 농인으로 고수. 근데 실제로는 우리 기록에는 고수시예요. 높을 고자. 고시의 선배예요. 늙은이 숫자인데 유호시라고 합니다. 한당국에서 부대시는 유호시라고 되어 있어요. 유인시의 후손입니다. 자, 아까 유인시 나왔죠. 유인시의 후손으로서 유호시의 아들이 순이 출생. 그래서 아까 유해상이 바로 고상인데 누냐? 순의 동생이 고상이에요. 유상이라고 합니다. 고상이에요. 해상. 승씨가, 해씨가 바로 고시입니다. 나중에 해모스도 고시, 원래 고시인데 해씨로 또 하고. 자, 세계전 요 때에 요시에게, 요시가 이때 147세예요. 당뇨가 이때 78세를 요를 토벌하라! 이렇게 된 거예요. 요를 토벌하시오! 왜? 이제 이미 이제 나라가 다 갖춰졌기 때문에. 홍인간 실현을 하기 위해서 가르침을 주고 떠나는 겁니다. 어떻게 나라, 이제 사람을 만들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행함이 눈치가 빨라! 요시가 황부 번사 간부들을, 그 다음에 밑에 수천의 군사를 가지고 황하강 근처에 가자마자 바로 굴복해버려요. 요행보다는 60세 이상 많죠. 70세 정도 많아요. 그래서 나라를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자로 인정받게 되는데 그때부터 유호시는 요의 소행을 감독합니다. 일체 진정이 없었어. 근데 중국 기록에서는 요것은 태평시대로 기록이 되어 있죠. 자기들 중심으로 기록한 거고 우리가 볼 때는
홍해가 시련으로 갔다가 요가 굴복했기 때문에 전쟁이 없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치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국 쪽에서 자기들 기록을 보면은 가족사로 해놨어요, 가족사로. 어떻게? 순을 효자 또는 불효자 이렇게 기록하고요. 응? 근데 실제로는 당문조선을 나중에 배반하게 돼요. 정치사입니다. 아버지를 배신하고 당문조선을 배신한 역사가 바로 순의 역사입니다. 정치사인데. 자, 서기전 2314년에 당뇨가 순을 등용합니다. 30년. 10년간, 요때부터 10년간 공을 들여서 자기 두 딸을 시집 보내고 하면서 순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요. 다 꿈속에 있어서 굴복을 한 거예요, 사실은. 나를 도전하기 위해서. 자, 그런데 이 순이 자꾸 요한테 넘어갈까 싶어서 요시가 계속 타이렸어요.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했는데도 결국은 부도자가 됐죠. 자, 서기전 2294년에 순이 50세 때 습득을 했습니다. 자, 요때부터 또 순이 발동을 하는 거예요. 욕심이 발동합니다. 서기전 2288년 요순시대 대홍수가 발발했습니다. 이따 내를 제가 다 추적해서 다 찾아낸 거예요. 고래에게 지수를 맡겼습니다. 고래 누구냐? 우의 아버지입니다. 자, 서기전 2284년에 당문조선 우수주에도 대홍수가 발생했어요. 이거는 한강국 다른 문색이 나옵니다. 풍백지수가 지수를 잘해가지고 성공하고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이때 순이 60세인데 당뇨를 유폐시켰어요. 당조선이 지수한다고 정신이 없을 때 순이 요를 걷어버리고 천자절이 내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는 뭐 그 해인지 그 다음 해인지 일단 죽었어요. 118세 죽었어요. 자, 서기전 2280년에 순이 9년간 지수에 성공하지 못한 고를 우산에서 청해버려요. 너 책임져 하면서 9년 동안 실패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고네 아들 우에게 너 맡아 사공으로 봉해가지고 치수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우도 13년을 헤매네요. 서기전 2280년부터 2267년까지 13년간을 헤매고 있어요. 치수에 성공을 못했어. 우가 자기도 이제 죽을 판이야. 그래서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좌우선인을 찾아가서 가르침을 따랐는데 좌우선인이 뭐라 그러냐면요, 태자부루를 만나 뵙거라, 찾아 뵙거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우가 대결부터 드러나는 겁니다. 회계산, 지금으로 말하면 회계산은 그게 옛날에 모산인데 그게 올라가서 태어국기 사당에 가서 참배하고 백일기도 들어가요, 백마제도 전하면서 그 기록이 올춘추 무역회전에 나옵니다. 그거를 이제 단재 신지우 선생이 그걸 언급하면서 그렇게 나온 거예요. 기록이 다 밝혀진 겁니다, 사실은. 자, 우선이 당문한급께 이제 도움을 요청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우가 성공을 못하기 때문에 방법을 찾도록 찾아가지고 물어보니까 태자 후를 만나가라 했잖아요. 어쩔 수 없지. 동국, 상국, 상제국, 천제국이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다. 왜? 이 그 당시 홍수단 지역은 순에 우나라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산동만도 양자강 남쪽 이 번안 땅이 있었거든. 그 관할은 함부로 못 건드려. 그래서 태자부로께서 행차를 하셔가지고 회의를 주도하는 겁니다. 주관해서 오행취수법을 진수하는 거예요. 당문왕금 천재는 이때는 104세기 때문에 이제 태자부로께서 아마 습정을 하신 거예요. 진안으로서. 그래서 태자부로께서 회수 하루 지역에 도산에 가셔가지고 회의를 주관했습니다. 그때 데리고 간 사람이 누구냐? 번안이, 번안 남량. 번안을 데리고서 사회자로 하고 태자부로 앉아 계시고 우사공은 태자부로를 만나 뵐 때 삼육 대례를 올렸습니다. 자, 이때 이제 태자부로께서 오행치수법을 전수했어요. 그 당시에 정치적으로 또 해결한 게 있습니다. 뭐냐? 우순이 임의로 설치한 병주, 유주, 영주. 원래 여호와 구주를 설치했었어. 땅가분기를 해가지고. 그런데 순이 자기가 천재가 돼가지고 삼주를 더 설치해.
근데 병주는 기주를 나눠서 하기 때문에 놔두고 여주와 영주는, 유주는 북경 천진지역입니다. 영주는 산동반도 서쪽. 자, 이 땅을 자기 만들 저기 설치해버린 거야. 그래서 이 도산회의 때 서기전 1267년에 다시 내놔 유주와 영주를 폐하고 당군조선역에 편입시킨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또 어떻게 됐나요? 이 순이 또 도져가지고 나중에 또 다시 설치해. 그래서 태자부로께서 유옥씨한테 순을 제거하시오 이렇게 된 겁니다. 반역자. 그래서 순이 나중에 죽어요. 전쟁으로. 자, 우가 구주의 산책을 돌아다니면서 답사하고 백익과 함께 이때 지연책이 치수를 할 때입니다. 산행을 진행합니다. 완성이 아니고 산행을 시작한 거예요. 산과 강을 다스려 대홍수 발발 이후 만 22년이 지나 치수에 성공했다. 자, 만 22년이 걸렸어요. 여기 9년, 9년, 13년, 최소한 22년, 그 후에 몇 년간, 했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 사이에 치수를 하고 나서 비석을 세운 거예요. 문, 치수 기념기를, 부루, 공덕비. 서기전 2247년까지 5년마다 태제부루께서 순행을 했어요. 어디로? 가한성. 가한성이 어디냐? 남야성. 남야성이 어디냐? 지금의 청도. 그게 분안의 오경 중에 남경. 거기에 순을 감독하는 가부가 있었어요. 운항을 감독하는 관청이 있었다고. 그래서 5년마다 이렇게 사회를 돌아다니죠. 사회를 수행했어요. 그때마다 우공의 사례를 보고한 겁니다. 홍수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조금 붙죠. 그 후에 순이 한여를 합니다. 언제? 서기전 1241년경 이전에 요 사이에 즉 1247년 경까지는 태자부로께서 계속 순행을 했기 때문에 반영을 못했어. 그 이후에 순이 남국의 인근에다가 다시 유주와 인주를 설치합니다. 비슷한 지역에 북경 천진지역 삼동반도 서북지역 다시 설치해요. 그래서 태자부로께서 등군이죠. 부르천왕이 유호씨한테 순을 제거하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당시에 유효씨의 처자 유상이다가 고상이라 했죠. 해상은 상과 우에게, 우가 이때는 당군조선 세력이에요. 왜? 지수법을 전수받고 저기 백성들의 신앙을 얻고 있었거든. 그래서 순을 쳐라 이렇게 협공을 합니다. 협공. 그래서 순이 어떻게 된다고요? 순이 2224년에 순이 120자 됩니다. 이때 할배지 할배. 남쪽의 창호에 들어 피하다가 우의 군사들에게 추격을 당합니다. 이거를 또 중국 기록에서는 또 가족사로 또 돌려요. 순을 죽인 거를 내 아버지 고을 죽인 원수를 갚았다 이렇게 적어요. 실제는 그게 아니고 정치사입니다. 정치사입니다. 그래서 미화시킨 거를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자, 우가 다시 얘 또 피를 못 속이는 모양이야. 우가 당군조선을 반역합니다. 그래서 자칭 하왕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왕조가 시작되는데 풍의를 중심으로 한 백성들이 이때 하나라 땅에서 도망해서 강문조선으로 수만 명이 피했습니다. 그때 중심 시족이 바로 풍시족, 태호복희 시족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많이 도망해 왔습니다. 왜? 우가 국경을 봉쇄하고 난리 났어요. 자기 맘대로 제후를 막 봉하고 조공받고 그랬었어요. 강문조선 흉내낸다고. 서기전 2195년경까지 약 30년간 유호씨하고 하나로는 전쟁을 합니다. 어디에서? 회계산에 갇혔어요. 우가 회계산에 갇혔어요. 못 나와. 바로 포 앞에서 유호씨가 딱 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는 병에 걸려갖고 병사입니다. 진 안에 진 중에서 병사예요. 그 다음에 백익이 습정을 합니다. 백익이 대신왕을 해요. 그런데 우의 아들 개가 백익을 죽여요. 그래서 하왕조가 시작된 거예요. 그때까지 요시는 계속 가르침을 줬어. 야 사람대로 사람대로 했는데 걔도 말들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안 되겠다. 이제 내 자식이다 하면서 그냥
너희들끼리 한번 해봐 하면서 나간 거예요. 어디로 갔냐? 하나라를 이제 포기하고 사방 순시를 간 거예요. 순방을 순행을 하는데 월식주 이게 어디냐면 저 수별이죠. 그 다음에 승생주 별이 여름 겨울 여름 되면 또 별이 나타나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인도주를 갔는데 거기로 가서 전교를 했다는 가르침을 듣다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어떤 기록이냐? 아이, 궁소를 많이 짓고 있었다게. 궁. 궁이 뭐냐? 바로 피라미드입니다. 지구라트. 소는 뭐냐? 바로 탑입니다. 탑. 인도의 탑. 그래서 수행을 하면서 다시 그 이제 연결을 누르니까 몰라. 왜? 와장이 다 돼버렸어. 하도 역사가 오래되니까. 그래서 다시 가르침을 주고, 역사도 가르쳐 주고. 주로 역사, 과학 이런 걸 가르치겠죠. 종교. 그렇게 가르침을 준 것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수메르 지역과 인도 지역이 우리 문화하고 비슷한 게 많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